거대 양당 바깥에 있는 이른바 제3지대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정의당 리호정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함께 내자고 제안했습니다. 이 내용은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자 정의당 비례대표 1번 리호정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. 정의당이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을 꾸려 총선에 나서는 건 퇴행이라며 양당 정치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제3지대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 이중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. 정의당은 시대 변화에 맞춰 혁신하지 못했고 오직 관성에 따라 운동권연합, 민주대연합을 바라고 있습니다. 류 의원 탈당으로 비례의원직은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이어받습니다. 내일 창당 준비위를 띄울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, 최윤열, 신경민 전 의원 등이 합류했습니다. 이 전 대표는 이른바 떴다방이 돼선 안 된다며 대선까지 동행해야 한다는 이준석 전 대표 제안에 호응했습니다. 뭐 당연한 것이죠. 이건 뭐 총선만 하고 헤어지자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. 그런데 어제 그 말씀을 했던 것은 이름이 빅텐트라 그러니까 천막 정도는 안 되고 집으로 지어야 될 것 아니냐.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민주당 등 진보 진영이 연대 비례대표 후보를 함께 내자고 제안했습니다. 민주당, 정의당, 진보당 같은 재정당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처럼 윤석열 정권을 막기 위해서 돌 하나를 올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드린 제안이라. 민주당 일각에서 지지 의견이 나왔지만 꼼수 위성정당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. 병립형 회기냐 준연동형 유지냐에 따라 제3지대 신당들의 선거 전략 자체가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데 비례대표 선거제 논의 총선 80여일 앞이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합니다. SBS 정반석입니다.